인생을 큰 목표와 중대한 순간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진짜 행복한 어떤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일상의 작고 소소한 순간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상에 흩어져 있는 작은 행복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통해서 그 행복 찾아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전쟁 관련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반전 소설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름도 되게 특이한 커트 보니겟의 제5도사일장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책인가요? 반전 소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 너무 전쟁이 참혹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다거나. 맞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불쌍해. 전쟁은 부조리하구나, 부당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간단한 줄거리는요. 주인공 빌리가 시간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작적으로 인생의 여러 시간을 가요. 약간 SF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전 소설 맞아요? 전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소설은요.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고요. 심지어 외계인도 나옵니다. 외계인까지요? 네, 트라팔마 도원과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계행성이 등장을 하고요. 이들이 시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주인공한테 바로 시간을 어떻게 여행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요. 1945년에 드레스덴 대폭격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곳에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그 폭격 당시의 그 느낌을 주로 많이 겪게 되죠.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눈 감았다 뜨면 전쟁통에 와 있고 그래.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눈 감았다 뜨면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와 있고 네.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여행물이라고 보니까 아 이게 시간여행이구나 그렇지 그걸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그 트라팔마도어나 이 외계행성의 설정을 빼면요. 외상성 그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걸 입으신 분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그대로 나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쵸. 한 번쯤에 해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요런 시간 여행이라면 이 종이 나랑 안 맞네. 맞아. 네. 근데 진짜 반복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 끔찍한 전쟁 현장 같은 경우에도 좀 무덤덤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뭐 그런 거죠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원작으로는 So It Goes라고 하는데요. 전쟁이니까 아무래도 죽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마다 누군가 죽을 때마다 So It Goes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얼마나 나오냐면 250여 페이지 정도 돼요. 이 책이 So It Goes 이게 10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페이지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펴면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잖아요. 한 장에 하나씩은 뭐 그런 거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체념적으로 느껴지는 말 같기도 하고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인생에 대한 분노까지 느껴지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작가가 약간 유행어 겨냥한 거 아닌가요? 이거 한번 밀어보자. 이지 아나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애써 참아내기 위해서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거슬리긴 했어요. 그래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낯설게 하기 효과. 왜냐하면 주인공에 몰입해가지고 이 전쟁에 참상 겪고 이런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하려고 했을 때 야 오지 마. 이건 전환을 해주는 거군요. 이건 소설일 뿐이야. 이게 소격 효과라는 말을 써요. 낯설게 하기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로 이 단어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새롭고 약간 독특하신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이런 소설을 쓸 때는요. 이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이 없으면
폭격을 내가 당했을 때 옆에서 폭탄 떨어지는 걸 봐야지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맞아요. 묘사할 수가 있고 그 떨림을 네.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네. 아.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돼요. 드레스덴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포로를 가둬놓은 곳이 당시에 도살장을 개조해서 쓴 수용소였습니다. 거기가 제후도살장이었어요. 그 이 사람이 제후도살장에서 그 폭탄 떨어지고 그런 걸 그대로 본 거죠. 아, 무서웠겠다. 무섭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1969년 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였어요. 네. 전쟁이라는 것들이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이 전쟁 반전 소설이 발표가 되니까 네. 이 소설이 갑자기 빵 뜬 거죠. 반전 소설의 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굉장히 널리 읽히는 그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아직 널리 읽히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또 전쟁을 겪으면서 아니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뭐 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그 전쟁이 주는 묵직한 좀 그 마음은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책이 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어딘가 전쟁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꿈이었으면 정말 깨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아는 척 책방 커트 보니겟의 제5도살장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직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동양 철학의 대가이신 석천학당 박재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물처럼 사세요. 그 공을 다 이루어 놓고도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탕물에서 막 살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느끼며 살고 싶어. 따다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건 일종의 경계를 허무는 엄청난 혁명적 전환입니다. 동양 철학의 대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복 입고 딱 이렇게 나오시려나 했는데 머리 쪽머리하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평소에 그렇게 다니진 않으시나 봐요. 네 뭐 대가란 말 자체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미 거기엔 편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큰 대자 작을 소자. 네 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크다 작다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경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대가라는 표현보다는 네. 뭐 석전학당의 훈장? 훈장. 아, 훈장님. 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아우 시작부터 그 뭔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동양철학하면요. 보통은 동자왈, 맹자왈. 전 이것도 모르거든요. 맞아. 네. 따지냐? 맞아. 누룽지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근데 동양철학 어떤 느낌이세요? 동양 철학 하면 좀 희화된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가마솥에 누룽지 하면서 뭐 유건도포 입고 맞아. 일종의 지나간 과거의 어떤 전통으로서 굉장히 희극화된 느낌이 있는데 네. 사실은 동양 철학이라는 게 그런 어떤 희화화된 모습보다는 자기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드론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드론의 관점. 그러니까 타자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네. 그 타자가 이제 고전인 거죠. 오. 그러니까 고전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일종의 그 GPS라 그러죠. 이런 일종의 나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고전의 역할이다. 일종의 뭐 이념이나 뭐 주의를 가리키는 어떤 주입식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나를 질문하는 성찰의 도구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삶의 더듬이 같은 존재네요. 아, 멋있습니다. 네. 이 더듬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길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네. 더듬이가 없는데. 오늘 하나 꽂고 가세요. 아, 그래요. 야, 오늘 시작부터 뭔가 깊이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편견에 그동안 휩싸여 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의 그 화석을 부수자는 거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가 좋아요. 그럼 제가 사과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동양 철학하면 한복 입고 나오실 줄 알았다는 것도 네. 저의 정말 너무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면 뭐 정적이고 한복 입고 네. 뭐
어떤 분은 고무신 신어야 되는데 똥물이어야 되는 줄 알았던 것도 사과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편견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동양과 서양, 정신과 물질, 뭐 아니면 크다 작다, 네. 너와 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부숴보자고 하는 게 저는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동양 철학의 질문이다. 네. 뭐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고 싶네요. 네네. 오늘은 단단히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좀 단단히 부서질 준비를 하고 인생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박재희 원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인생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인데요. 그동안 동양 철학하면은 정말 편견 속에서 뭔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게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쉽게 풀어주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노자의 도덕경 어떤 책인지 함께 보고 올까요? 고가의 깊고 깊은 지혜를 갈무리한 대표 경전 도덕경은 노자가 남긴 81장 5천자의 함축적 시어를 통해 세상 만물의 진리를 통찰합니다. 이 책은 한글만의 시적 온유를 살려 친근감을 주면서도 가장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한 번역본입니다. 우리 박재희 원장님께서 인생책으로 도덕경을 골라주셔서 아 이분 저랑 통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책이기도 하거든요. 와, 이 네.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인생관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저희 집의 가훈이 최선을 다하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무리하지 말자로 바뀌었습니다. 무리를 한다는 건 뭔가 욕심을 갖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힘을 꽉 준다는 거고 그러면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책이기도 한 이 책. 저랑 통하십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이 책을 꼽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걸 읽을 때 딱 옛날 광고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유해진 씨가 나왔던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네. 했던 그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 이거는 계속하면서 뭘 하면은 자꾸 이제 꾸짖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기보단 인위적인 거. 그렇죠. 억지로 뭘 하지 마. 맞아, 맞아. 흘러가는 대로 있어. 라는 그런 얘기인데, 좀 그 얘기가 지금 딱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너무 과잉이잖아요. SNS를 봐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가져야 될 것 같고. 몰려요, 이제. 제 감성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좀 네. SNS에 대한 욕망도 좀 내려놓을 맞아.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시대에 더 맞는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BTS 슈가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 네. BTS 슈가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전 돌멩이가 되고 싶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물이 되고 읽었나 보네. 상선약수. 네. 뭐 노자에 물처럼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만큼 이렇게 힘을 좀 빼고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자는 사실 맹자 공자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뭐 노자에 대한 전기는 그 사마천이란 역사가가 쓴 사기 안에 네. 노자에 대한 인생 기록이 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언제 태어났고 가족은 몇이고 이런 얘기는 없고 그 당시 왜 그 주나라 천자가 살던 도시가 있어요. 네. 낙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근데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수도죠. 거기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봐서는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네. 어느 날 이제 주나라 황실이 쇠퇴하고 이제 사마천 기록에 의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잘 나가던 국립대 총장이 네. 정년 퇴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함곡간이라는 국경 수비 도시에서 한 5개월간 머물러요. 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동안 내가 잘 나갔었는데 세상에 내가 제일 똑똑했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국경 수비 도시에 수비 대장이 당신 그 유명한 그분 아니시냐? 네. 우리한테 좀 뭔가 말씀을 전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노자가 그래 하고 이제 거기서 밥값 대신 책을 써요. 그게 이제 두 권의 책을 씁니다. 네. 이 두 권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책 제목은 도예요, 도. 아, 도. 두 번째 제목은 덕입니다. 아, 도덕. 아. 그래서 도경과 덕경이라는 상하편을 써요. 네. 글자 수는 한 5천 글자 되고. 네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도덕. 그 책을 보고 야 도경과 덕경을 합쳐서 우리 합본하자. 그래서 윤리 도덕의 도덕이 아니라 네. 뭐 우리가 도덕경 하면 이 도덕에 대해서 네. 그게 맞아. 아니라 도와 덕이라는 주제를 갖고 쓴 노자의 정년 퇴직자의 인생 철학 그리고 호련이 떠나요. 네. 마지막 중요한 게 사람은 끝이 어디서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마천 표현에 의하면
어디서 어떻게 몇 살에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이런 설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비로워요. 예, 인생이라는 게 뭐 꼭 어느 영안실에서 엄청난 뭐 조문을 받고 죽는 것보다는 네.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 노자다. 그러니까 그분의 철학 역시도 네. 내가 가졌던 그 권력, 내가 가졌던 그 지식, 내가 가졌던 그 지위가 영원하다고 어깨에 폼 잡고 살던 그거에 대한 후회예요. 좀 낮출 걸, 네. 좀 내려놓을 걸, 네. 그때 좀 잘할 걸, 좀 섬길 걸.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쓴 책이 노자 도덕경이기 때문에 네네. 뭐 돌멩이가 되고 싶다, 억지로 강요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저는 노자라고 해서 노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이씨라고. 네. 그래서 이제 라오라고 이제 중국말로 라오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옛날 그런 말 썼나? 노형. 노형? 어. 무슨 그런 거 쓴 세대 맞아요? 네. 좀 이렇게 형님한테 어이 노형 나보다 좀 한 연장자한테 노형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노라는 말은 일종의 마스터, 일종의 그 존칭어고 잘하는 것은 이제 그분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그래서 원래는 성이 이씨고 네. 귀가 크대요 그 사람이 그분이 그래서 귀자를 써요. 네, 아 오늘 시작부터 너무나 재밌습니다. 재밌다. 네. 네. 자 오늘 저는 많은 동양 철학 서 중에서 이 노자의 도덕경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게 인생 철학이 아니라 그 당시 위정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너 소리 질리지 마. 네. 그게 역효과야. 너 섬겨야 돼. 그래야 너한테 진짜 복종하거든. 소리 지르고 강하게 압박할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돼 있어. 네. 일종의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아, 정치 철학. 네. 국회 TV니까 아무래도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노자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상식을 뒤엎고 네. 센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 네. 군림하는 게 갑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을이 되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이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도 굉장히 큰 맞아요. 경쟁력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노자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깨는 일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제가 노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인생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키워드를 네.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꾸로 반입니다. 자, 노자의 도덕경의 중심이 되는 글자가 거꾸로 반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거꾸로란 얘기예요. 이 거꾸로라는 일종의 알고리즘인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다. 거꾸로? 예. 이런 인생의 경험 없으세요? 남들이 어떤 주식에 막 몰려갈 때 네. 거꾸로 그 주식을 파는 거꾸로의 일종의 주식 투자 철학. 그런 것보다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이제 잃는 그런 그런 거꾸로는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상식은 왜 우리가 뭐 귀하다 그러면 다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때 오히려 내놔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그 재벌 열전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돈 버는 부자들의 특징은 다 거꾸로 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러니까 남들이 막 귀하다고 몰려들 때는 오히려 비싸게 팔고 네. 남들이 싸다고 막 내놓을 때는 막 싸니까 막 사들여요. 그런 어떤 역발상. 그래서 노자의 철학은 항상 비움이죠. 비움. 비우는 게 거꾸로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 왜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들어봤죠. 네. 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어,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겼을 때 거꾸로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군림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섬겼을 때 오히려 더 존경심을 갖고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반자의 알고리즘이 노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를 외치고 싶다라는 그 광고 문구가 생각나는데 그건 굉장히 네. 일종의 남들의 상식과 거꾸로 가는 거꾸로 반 일종의 다른 방식의 자기 삶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청개구리들이 오늘 채널 안 돌리고 여기 경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그룹은 네. 다 거꾸로 철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야당 쪽에서 좋아하는 철학. 네. 왜냐하면 상식과 원칙과 규칙을 깨는 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장 철학의 후예자들은 다 야당, 뭐 아니면 소외된 정치인, 아니면 유배된 사람들이 좋아해요. 니들이 바를 정자야? 난 거꾸로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게 결국은 너희보다 더 멋진 삶이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노자 네. 철학은 네. 네. 후대에 일종의 그 안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네. 반의 철학으로서 기능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 너튜브 실험, 사회 실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거기 보면 누가 봐도 이쪽 게 길고 짧은데 줄 서 있다가 어느 게 길어 그러면 그 이게 분명히 짧은데도 앞에 사람이 이쪽 게 길어, 이쪽 게 길어 하니까 뒤에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도 모르게 동조되는 이쪽 게 길어요. 이게 사회 그 심리에서 이제 동조 현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적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원장님 자체는 어떠셨어요? 원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단 편인가요? 뭐 제 인생 자체가 동양철학 했다는 게 거꾸로 온 거예요. 아 뭐 법학이나 경제학 경영을 해야 네. 취직되고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그야말로 그 당시 제가 들어갈 땐 그 학교 그과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예요. 동양철학과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거꾸로 간 거고 네. 근데 희한하죠. 거꾸로 가니까 네. 요즘 제가 한갑이에요. 아 진짜요? 네. 한갑된 걸 너무 행복해. 네. 왜냐하면 거꾸로 네. 내가 동양철학해서 밥 못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그때 똑똑해서 좋은 과 간 애들은 다 정년퇴직한다고 나한테 문자 오는데 나는 요즘 더 좋아. 왜? 2500년 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신빙성이 있대. 그렇네요. 그 세상을 우리 자식들 혹시 왜 대학 보낼 때 네. 지금 남들이 다 가는 무슨 과 가지 말고요. 네. 남들이 안 가는 과를 한번 골라보세요. 100년 뒤에. 30년 뒤에 과연 어디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나을까?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거꾸로의 어떤 인생 진로 탐방을 해보면 그분이 노자 철학을 완전히 인생에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철학이에요. 이념으로만 거꾸로가 아니라 너의 네. 삶에 그것이 구동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그럼 행복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행복해,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네. 지위도 높아 네. 이런 일종의 사회가 만든 규칙을 깨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자연과 합치됐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이라는 게 어떤 분이 노자의 행복은 가장 자연과 합치된 삶을 사는 게 행복이에요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럼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갈까? 나는 자연입니다, 저. 나는 자연. 네. 그거는 노자 철학하고는 정반대예요.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네. 산 속에 들어가는 게 거꾸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이 삶 속에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단 그 삶의 방식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네이처라는 명사가 아니라 네. 스스로 그러하게라는 일종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 무리하지 말고 네. 저절로 그렇게 내 몸이 저절로 치유가 되고 내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고 내 입꼬리가 저절로 웃어지는 그런 삶을 오는 날 살고 있는가.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어떤 사회가 나온 원칙과 규정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오늘 하루가 춘하추동 사시가 돌듯이 네. 해가 뜨고 달이 지듯이 자연스럽게 순항하고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도덕경 1장부터 81장까지 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뭐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가 노자가 왜 좋아하냐면 네.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의 속성이 뭐가 있죠? 흘러요. 아래로 흘러요. 무리하게 위로 흐르지 않아요. 네. 또 물의 속성은 뭐가 있죠? 물의 속성 변해요. 막 이렇게. 변해요. 이거 뭐 다 꿰셨네. 철학자가 나오셨네요. 우리 역시. 아니,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아니, 네. 담는 용기에 따라 자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변해요. 맞아, 맞아. 자, 아래로 흐르는 자연스러움, 변화는 그 변화의 철학. 농부에게나 아니면 목마른 나그네에게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있어요. 네. 또 물은 뭐가 있을까요? 능력으로 따지면 모든 걸 깨끗하게 해줘요. 맞아요. 물은 더러운 걸 다 세척해줍니다. 능력도 있어요. 또 물은 뭐가 있을까요? 마시면 시원해져요. 시원해지는 네. 일종의 목마른 자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줘요. 네. 또 물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평을 잡아줘요. 수평을, 맞아. 아, 왜? 좋은 수평계는 다 물이에요. 오, 그러네요. 그리고 물의 정말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뭘까요? 진짜 좋은 특징? 때를 알아요. 때를? 무슨 때? 녹을 때와 얼을 때를 알아요. 맞아, 그러네. 겨울이 되면 얼어야 된다는 걸 알고 네. 얼어요. 여름이 되면 녹아야 될 거예요, 녹아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이 그런 시를 얘기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지요.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나 자기의 공을 과시하려 하지 않는답니다. 물은 늘 낮은 곳에 거하는 겸손함이 있고요. 네. 연못처럼 깊은 마음으로 품어준답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주고요. 변할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물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고요. 때를 알아서 겨울과 봄에 얼을 때와 녹을 때를 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에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이죠. 시요, 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노자 도덕경 40장에 네. 반자 도지동이라. 거꾸로 가는 게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운동 방식이고 약자 도지용이라 센 것보단 약한 것이 결국은 긴 시간에서 보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야, 오늘 이렇게 따뜻한 물 네. 밑에 내려놓고 족욕하면서 이 얘기 듣고 싶어요. 뭐 힐링이 되지 않으세요? 반신욕하는 느낌이에요. 오늘 정말 멋진 가르침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인생 철학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박재희 원장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고전의 힘입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평생 고전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고전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데요. 도대체 고전의 매력에 언제 어떻게 빠지시게 된 거예요? 아, 전 뭐 일단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네. 어렸을 때 정말 우리 할아버님이 고전 네. 그 서당이라 그러죠? 네. 거기서 이제 훈장. 아, 정말 자활하기 시습지면 불영열호와 이렇게 읽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읽으면 이제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착체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대학교 갈 때도 야, 넌 그 학교 그과 아니면 안 된다. 오, 할아버지가요? 어, 다른 데를 안 보낸다. 그래서 이제 네. 들어간 과가 이제 동양철학과였고 뭐 거기서 뭐 4년간 먹여주고 재워줘서 네. 등록금도 안 받더라고요. 왜? 아무도 안 오니까. 학교 안에서 먹고 자고 네. 그리고 석사 안에서 했고 또 군대도 뭐 36개월 석사 정훈장교로 네. 중2로 임관해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박사하고 네.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평생 고전만 했어요. 근데 고전했더니만 인생이 고전할 줄 알았는데 고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고전의 힘은 네. 오래를 꽂자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것에 힘이 있어요. 일명 베스트셀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스테디셀러라 그러죠. 베스트셀러는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스테디셀러는 그 시대에 얘기했던 것이 어느 시대에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전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종의 나를 끌어내줄 견인체 하나를 갖고 있는 거다. 와,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세포 하나하나에 켜켜이 쌓여서 단단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고전의 힘이라는 말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고전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일종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전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냐면 오래된 미래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ancient future라는 말 쓰는데 오래된 미래. 오래된 뭐 이건 미래. 책 이름이 있어요. 네. 그 라다크 지향을 여행했던 네. 어느 기자가 쓴 책인데 네. 인도의 라다크 지역을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곳인데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의 대안을 갖고 있는 곳을 본 거예요. 전 고전도 힘이 그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그걸 다시 한번 보면 미래를 그건 미래의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 갖다가 재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공자님 말씀이야 변함이 없어 라고 하면 고전은 힘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돼야 돼 라고 했을 때 고전은 다시 확 에너지를 얻어요. 고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야 될 편견은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공자가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 거야 라는 것 자체가 부셔야 돼요. 그건 그때의 상황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얘기를 우리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재해석할 때 나의 지금 처지에 맞춰서 재해석할 때 고전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큰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희망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로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아니면 청년들. 네. 뭔가 내가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없어진 그런 청년들이 고전을 그 읽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것부터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고전을 어떤 것부터 읽느냐 사실 순서는 없지만 고전에서 제일 먼저 읽을 때는 논어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오늘 도덕경 책인데 네. 논어를 읽고 도덕경 읽어야 이게 일종의 태제와 안티태제, 정과 반에 대한 일종의 딱 한 쌍이 만들어져요. 네. 둘 다 참 멋진 책이거든요. 근데 논어는 한 11,500글자로 이루어진 굉장히 오래된 베스트셀러고 네. 그러니까 스테디셀러고 네. 노자 도덕경은 그보다 한 반밖에 안 돼 5,000글자지만 논어책의 그 498개 문장을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막 가슴이 팍팍 찌르는 것들이 네.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덕경을 읽으면 아, 새로운 양면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너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권소문이라고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네모를 맞춰주시면 돼요, 두 분이. 네. 박재희 원장님의 가장 큰 재산은 네모이다. 뭘까요? 뭘까요? 잠실에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강남 빌딩. 강남 빌딩. 재산이잖아요. 강남 빌딩. 재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자꾸 막 많이 써라 베풀어라 했으니까 빈 통장? 빈 통장. 자, 하나 둘 셋. 쟁쟁한 선배님이다. 선배님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과에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쟁쟁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선배님들이 다 쟁쟁한 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 왜 퇴계 이황이라고. 우와. 우리 과 선배시더라고요. 진짜? 성균관 출신. 와, 그렇네요. 걷다가 세종대왕분도 우리 학교 출신이신데 저희 학교 이사장 하셨다 그러네요. 그리고 율곡 선생도 장학생으로 들어오셔서 네. 그리고 신사임당은 우리 학교 선배는 아닌데 네. 우리 학교 선배의 학부형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과 훌륭한 선배님들이 저의 가장 큰 뒷배다. 진짜 맞는 말이네. 네. 진짜. 다음 문제 드릴게요. 내 인생의 사자성어는 네모이다. 뭘까요? 그러면 각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얘기해볼까요? 저는 강남빌딩. 강남빌딩. 사자성어. 사자성어 강남빌딩. 사자성어 맞네. 맞죠? 네. 네. 내 인생의 사자성어. 전 명경지수라는. 이야, 명경지수. 너무 좋아해요. 무슨 뜻이에요, 원장님? 예, 아주 밝은, 이게 맑은 거울처럼 네. 잔잔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일종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있는 삶의 철학?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강남 빌딩이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낙지 위상. 낙지 위상. 저도 별남 이런 거 좋아해요, 낙지. 낙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네. 어느 검색어에 낙지 위상을 쳐도 나오지 않는 사자성어. 그래요? 제가 만든 사자성어. 무슨 뜻이에요? 낙지란 단어는 논어에 나와요. 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인간은 세 종류가 있어. 네. 머리로 사는 놈은 알지자, 지지자라고 불러. 지지자의 특징은 다 계산으로 생각해, 모든 걸. 네네네. 근데 그보다 높은 친구는 좋아할 호자, 가슴으로 사는 놈이야. 근데 정말 높은 단계의 인간이 있어. 즐기는 사람이야. 그게 낙지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낙이라는 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 어떤 굳은 일이 있든 그걸 즐기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즐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뭐 남들이 볼 땐 힘들고 남들이 볼 땐 어려운 일이라도 즐기는 순간 그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란 뜻은 상등급이 된다, 될 위자. 그래서 낙지 위상. 즐기는 자가 가장 잘 사는 놈이다. 낙지위상. 와, 진짜 멋있는 말이다. 그러네요. 낙지위상. 네. 오늘 낙지가 갑자기 먹고. 점심 메뉴는 오늘 낙지로. 예, 지금까지 권소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희 원장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국민훈장입니다. 국민에게 서당의 훈장님 같은 존재, 큰 가르침을 주는 존재다라는 뜻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받은 별명이세요. 국민훈장.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네. 국민이란 말 자체를 붙이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져요. 국민 오빠, 국민 누나면서도 훈장이란 말은 제가 그냥 조그만 동네에 서당, 제가 지금 홍천에 네. 제 홀을 딴 석천학당이라고 조그만 서당을 져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하는 일이 아이들, 동네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훈장 좋은데 국민이란 말을 어느 분이 붙였는지 아마 옛날에 제가 뭐 라디오 같은 데서 한 7년간 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저분이 누구야 하다가 누군가 어느 분이 아, 그분 얘기, 내 얘기를 하면서 국민훈장이라고 이렇게 딱 써서 네. 뜨는 순간 그 뒤에 그걸 받아서 계속 국민훈장인데 네. 지금부터 이 국민자는 빼주시고요. 아이고. 그냥 앞에 이걸 바꾸세요. 동네훈장. 동네훈장. 아, 친근한 거 좋네요. 네. 아니, 근데 뭐 겸손의 말씀이 있으면 국민 배우, 국민 가수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양 철학을 대중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접하셨잖아요, 동양 철학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훈장이 되는 거였다고 들었어요. 아, 뭐 그건 나중에 어떤 분이 포장한 거고요. 뭐 그냥 이 공부를 하면 돼. 왜 있잖아, 아까 낙지란 말씀. 네. 그냥 즐거운 느낌이죠. 이게 뭔가 선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논어책을 읽어도 뭐 한 6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독송을 하거든요. 네. 그 비 내리는 그 처마 밑에서 마루에 앉아갖고. 근데 보통 왜 지겨울 텐데 뭐 이것만 읽고 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고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내 인생에서 그냥 당연히 가야 할 일. 근데 중간에 만약에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능력이 많았다. 그랬으면 아마 이 길을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안 불러대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았는데 일찌감치 남의 대들보나 석가래로 써버리고 나는 그냥 온전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경쟁자가 없어진 거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나만의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아이, 그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낙지 위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즐기는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계시니까 네. 더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안 그러면 제가 금방 잠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아, 그랬으니까. 네. 국민 훈장으로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제가 감히 국민 훈장이란 말은 못하고 동네 훈장으로서. 네. 네. 진정한 자기 자유라는 말 참 좋아요. 자유.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우리가 뭐 물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완전한 해방을 이룬 자유의 한 개체로 살고 있는가? 혹시 자본으로부터 자유를 엇박당하고 있지 않은가? 네. 또 아니면 사회가 만든 이념으로부터 내 마음이 구속돼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냈을 때 비로소 나의 온전한 자유를 찾을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 나를 찾고 나를 얽매여 있는 이런 수없이 많은 상업 광고들, 자본주의들, 엄청난 이념들, 규칙들이 비로소 내 몸에서 다 정화돼서 빠져나갔을 때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보이고 온전한 나를 즐기면서 아까 낙지 위상, 네. 나 있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자체를 즐기고 네. 지위가 없으면 지위가 없는 걸 즐기고 부자면 부자로서 또 부자의 삶을 즐기면 돼요. 부자는 좋고 가난은 나쁘다는 그 편견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온전한 나를 찾는 순간 그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좀 나 그런 얘기를 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특별한 계획 갖고 계세요? 계획 없습니다. 없어요. 계획을 세우면 상처받아요. 다만 방향은 있어요. 네. 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전 감사한 게 이제 계속 환갑이 되고 나서부터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환갑 때까지 못 사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사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못 사신 삶을 내가 다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꿈을 꾸고 모여서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온전한 나의 자유를 느끼고 네.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네. 정말 물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계획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정말 매일매일 발걸음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박재희 원장님과 함께 인생책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도덕경이란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 도덕의 도덕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랬을 때 우주의 진리, 도가 뭔지 그리고 내 안의 덕, 완전한 자유의 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 도와 덕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도덕경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상식을 한 번쯤은 뒤엎어줘 볼 수 있는 비밀 병기다. 이렇게 도덕경을 설명하고 싶네요. 네. 진혁 씨, 오늘 원장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 입이 안 다물어지고요. 원장님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 도통하셨네. 도통했다, 이제. 자, 이세한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아나운서
그래서 인생책이라는 것만으로도 추천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 보통 받으시는 분이 추천했을 때 제일 확 귀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짧습니다. 이 도덕경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요. 해석을 빼면 사실 정말 몇 구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아침에 한두 개씩, 세 개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많이 펼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국회TV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미 이거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청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처하든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상황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해방을 이룬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쁘신 와중에 인생책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철학자 석천학당의 박재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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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로는 많이 접했지만 정작 책을 쓴 소설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소설가들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책들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조정래 작가가 등단 50주년을 맞아 펼쳐낸 자신의 철학을 담은 책, 홀로 쓰고 함께 살다입니다. 소설가 조정래의 문학론, 인생론, 사회론, 역사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문학과 인생, 대하소설 3부작의 세계, 문학과 사회 등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인생살이 고민부터 문학과 창작에 대한 궁금증, 사회와 역사 문제까지 남녀노소 독자의 질문 100여 개에 대한 작가의 응답을 정리했는데요. 인생 대선배인 조정래 작가가 직접 전하는 체험에서 우러나온 남다른 가르침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중 한 명인 박완서 작가의 삶의 궤적을 담은 책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입니다. 미출간 작품을 포함해 총 46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진 책은 작가로 첫 발을 뗀 이듬해인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작가이자 개인으로 통과해온 20여 년에서 인상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는데요. 올곧은 시선과 깊은 해안으로 삶 이면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박완서 작가의 삶의 단편들, 책에서 만나보세요. 오늘날 점점 확장되고 있는 셀러브리티, 즉 셀럽의 존재. 오늘의 서평책은 셀럽의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을 탄생시키고 그들에 의해 움직이는 현대사회의 초상을 그린 책 셀럽 시대인데요. 서평자인 이은혜 경희대학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책이 단순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세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사회, 심지어 정치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서 셀러브리티의 본질과 존재감을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의 명성론이 직관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유명한 사람이라는 표면적인 부분을 넘어 그들의 진짜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서평했는데요. 셀럽들의 진실한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담은 책 셀럽 시대였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공격사회인데요. 평화학을 전공해 국내 평화학 1호 박사가 된 저자는 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난민 등 9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왜 일어나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 속 만연한 공격과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직업을 때려치운 여자들인데요. 사회 젠더 전문 기자와 교사 출신 작가인 저자들은 전현직 여초 직군 여성들의 일 경험 이야기를 통해 여초 직장인의 A부터 Z까지 치밀하게 연구해 기록하며 사회 구조 차원에서 여초 직업 서사의 기원과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나이듦에 대하여인데요. 문학, 언어, 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 각 분야 최고 학자인 서울대 인문대학 13명의 교수인 저자들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문사 철학을 아우르는 나이듦에 관한 깊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나이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모읽지, 오늘은 책을 통해 소설가의 인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모읽지, 다음 주에도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